この一発で黒焦げなのだろうが気は逃さん! 타이의 일격에 대마왕 버언은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끝날 대마왕이 아니었죠. 배우마의 빛이 일어나며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대마왕 버언. 타이의 검을 가리키며 자신도 애용하는 전설의 무기를 꺼내겠다고 합니다. 대마왕 버언의 무기 또한 롱베르크가 만든 무기 중 하나였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마법력을 타격으로 바꿀 수 있는 무기지만 광마의 지팡이는 그 상한선이 없었던 것이죠. 대마왕 버언의 무시무시한 마법력이 그대로 공격력으로 전환되는 무기였던 것입니다. 마법력을 빨아들이자 지팡이 끝에 검기가 실리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타이가 달려들어 일격을 날리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하게 타이의 검이 부러져 버렸던 것이죠. 롱베르크가 오리하르콘으로 만든 최강의 검이 일순간 부러진 탓일까요? 타이는 멘붕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포프가 타이에게 애타게 소리치지만 광마의 지팡이를 든 버언은 카라미티워를 이어서 선보입니다. 마법력을 투기력으로 바꾼 광마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키는 이 기술은 한 번 발사하며 막는 것이 불가능했죠. 광역기술로 마치 벽을 형성하듯 타이를 향해 덮쳐오자 와 진짜 아파보이네. 아이고 형님 어쩌나. 흉켈과 크로코다인이 타이 앞을 막아서며 같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먼저 맞은 3명은 원체 맷집이 센 놈들이었지만 포프와 마음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마음의 손을 잡는 포프. 자연스럽게 스킨십 좋았다. 위기의 순간 누군가가 바닥을 무너뜨리며 카라미티워를 파괴하고 포프와 마음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놀랍게도 초마생물 헤들러였던 것이죠. 검은 핵을 바란히 제거하긴 했지만 이미 핵에 의해 몸이 망가진 헤들러는 오래 사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프를 구해주기까지 한 상황에서 대마왕 버언은 이 자리에서 헤들러를 처리하고자 하죠. 한편 검은에게 폭발로 행방불명되었던 헤들러 친위기단도 전장에 도착하여 헤들러를 도우려 하지만 미스트 번과 킬번에 의해 제압당하는 시세가 됩니다. 대마왕의 공격을 막아내는 헤들러. 자력으로 죽음의 늪에서 되살아난 헤들러는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것이었죠. 오히려 대마왕을 압도하는 파워로 밀어붙이게 되는데 사실 광마의 지팡이는 마법력을 흡수해서 타격력으로 바꾸는 만큼 대마왕의 마법력은 전체적으로 감소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타이의 검과 같은 오리아르콘 재질의 패자의 검은 광마의 지팡이로도 부러뜨릴 수 없었던 것이죠. 예상외로 헤들러가 대마왕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지만 미스트 번과 킬번은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차하면 헤들러 친위기단이 속박에서 풀려 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야. 힘에서 밀리는 대마왕은 카이저 피닉스를 시전하지만 약해진 마법력 때문일까요? 헤들러의 한 손에 파괴돼 버립니다. 이 완벽한 찬스를 헤들러가 놓칠 리가 없었죠. 초마 폭연패로 대마왕을 향해 달려드는 헤들러. 순간 한동안 존재감 없었던 자보에라가 나타나 헤들러를 속박해버립니다. 다시금 형세는 역전되고 대마왕 버언은 헤들러를 관통시킬 요량으로 광마의 지팡이를 던져버리는데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는 연출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헤들러 친위기단의 룩 블록의 몸이 갈라지면서 본체가 드러나고 헤들러를 대신해 광마의 지팡이에 몸을 던지게 되죠. 그리고는 분리된 자신의 껍질로 헤들러와 친위기단을 순간이동시켜버립니다. 이 기술은 체스의 룰 중 킹과 룩을 동시에 이동시키는 기술, 바로 캐슬링이었던 것이죠. 와, 적이지만 진짜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마왕 버언과의 첫 번째 전투는 전멸 직전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눈앞에서 헤들러를 놓친 대마왕 버언은 체스 후의 캐슬링은 반칙이라며 분해하지만 아까 싸울 때 야비한 짓은 다 해놓고 웃기네. 잠시 후 하늘에서 빛과 함께 마더 드래곤이 나타납니다. 용의 기사가 그 생애를 마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전설의 용인 마더 드래곤은 타이를 품에 안고 날아가는데 주인을 잃은 타이의 검과 흉켈의 마창 또한 롱베르크에게로 돌아옵니다. 이제 대마왕 버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유유히 세계를 파멸하기 위해 움직이는 대마왕 버언. 용사인 타이 없이 세계의 파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더 드래곤과 타이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구독되어 있습니다. 캡틴 신바사였습니다.